여보. 누구인가? 안녕하신가요? 이 정도입니다. 가호. DJ 미러볼, DJ 수정, DJ 정식의 K 인디 차트. 네, K 인디 차트 볼륨 143. 와, 네, 대단하죠. 네. 143호나 나왔어요 벌써. 2주에 한 번씩 발행을 하니까 이게 총 몇 주예요? 몇 주급이 몇 년인가요? 이게 그러면은 아 이거 계산하기 힘들다. 동공이 흔들린다. 286주인데요. 네.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286주요. 저희는 K-인디 차트라는 대한민국의 인디 음반 판매 차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를 소개해드릴 때 네.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아 장난 아니죠.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들을 한땀한땀 네,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한땀한땀 한 아우 땀나. 아우 땀나. 자, K-인디 차트 볼륨 143 2019년 2월 하반기에 발표되는 차트입니다. 네.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판매된 인디 앨범 음반 판매 차트입니다. 데이터 제공처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 어디서 판매된 앨범을 우리가 사면 바로 이 K-인디 차트에 차트인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화당, 바이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에서 사시면 됩니다. 쌩님. 쌩님. 방금 내가 어디서 터졌냐면 개인 차대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이곳에서 앨범을 사셔야 합니다. 미화 당할 때 네? 당에서 수정 씨가 콧바람이 좀 샜거든. 미화 당. 미화 당. 여기에서 좀 터졌어요. 아, 네. 네. 아 재밌네. 재밌네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제공처도 재미지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K인디 TV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K인디 차트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디 차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방송 인디 차트 여러분 머릿속에 확 엎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엔 K차 TV로도 나가잖아. 장난 아닙니다. 뭐... 텔레비전. 오, 왜 이래 오늘?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라고 그리움이 이미 안한 게 흩어 빨간사춘기의 팬분들은 이미 이제 다 CD를 이제 소장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에 아마도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선물용으로 구입하시나? 아. 공테이프에다가 녹음해서 이렇게 선물 주고 그랬잖아요. 서로들. 이번 추석 때 한번 저 도전해 봐야겠어요. 뭘 도전하시... 추석 선물 세트를 음악과 스팸과 참치를 섞어 가지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어, 궁금하다. 요즘에 책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자기 할 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에 공감할 수 있는 너의 경험을 써볼 수 있는 그런 란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부클릿에 이런 노래 가사 같은 거 하고 이 사람 선물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해라고 편지를 줄 수 있는 란을 만드는 거야. 오, 그래서 괜찮다. 거기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럴 때 너가 생각나고 이럴 때 너가 참 좋았어. 야 이거 나 참고할래. 이 아이디어 나한테 만 원에 팔아라. 아니요. 탑 10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10. 지난 차트 9위였습니다. 네. 네미시스 4집 화이트 나이트 차지했습니다. 네. 9위입니다. 지난 차트 4위였습니다. 나이트 오프의 EP 앨범 네. 마지막 밤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미시스는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네네네. 네,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미시스의 출신 지역에서의 붙은 서포팅이 대단하다는. 어딘데요 출신 지역이? 아까 통영이요. 예. 아 정말? 네. 한 분 빼고 다 통영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정말 만화나 영화처럼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10대 20대 분들은 그분들을 다 알았대요. 그 지역에서 예. 아마 그분들의 역할도 꽤 크지 않았을까. 나 사실은 고등학교 때 콧구멍 큰 걸로 유명해가지고 애들이 부러워했어요. 숨쉬기 편하겠다고. 500원짜리 동전 집어넣고 막 그랬죠? 코로 피리도 불고 그랬으니까. 아 네. 자, 네미시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콧구멍으로 피리한 부는 것까지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밴드부 활동을 하는 그런 네. 특화 활동이 나오면서 그럼 뭐 네미시스 한 곡 들어봐야죠. 네 들어보죠. 네, 네미시스의 4집 화이트 나이트 중에 마지막 밤 듣겠습니다. 네미시스 네, 마지막 밤. 아 좋네요. 아, 이 마지막 밤이라는 건 어떤 걸까? 어쨌든 이별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피존시키님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이때 전 마지막 밤과 저녁점 마지막 밤 기분이 상당히 다르죠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밤이 이 남자가 입대하기 전 마지막 밤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 주셨네요. 그렇지. 참 암담할 거야.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런 얘기 할 때 꼭 네. 하는 말 있잖아요. 제대 직후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자, 케인즈 차트 볼륨 143. 2019년 2월 하반기에 발표되는 차트입니다. 네. 탑 10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8위 소개해드릴게요. 8위. 지난 차트 21위였습니다. 오, 무려 13계단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혁오 EP 앨범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이 24는 나이일려나? 그렇죠. 내 나이고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나 이런 건가? 아 그러네요. 아무 네, 잘 7위. 모르겠네요. 24가 그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괜히 갑자기 생각해봤어요. 7위입니다. 7위 부러우니까 뭐 얼른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7위 지난 차트 6위였습니다. 네. 이분도 고막 남친이에요. 권나무의 3집 새로운 날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분도 쌩님이죠. 쌩님. 현직 선생님. 아 그러시구나.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다고. 아 네, 전근 가셨구나. 혁신 학교로 옮겼다고. 이야. 멋있다. 예, 네. 6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차트 5위였습니다. 넬. EP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 차지했습니다. 넬 오빠의 EP 앨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넬 오빠를 외쳤으니까 네. 효고 듣죠. 아 이번에 또 노미네이트 됐다고. 아 그래요? 대중음악상. 네. 네. 26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대중음악상인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각계의 영향력과 이 좋은 음악들을 많은 분들께 또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네. 또 수고했던 앨범을 만들어주신 또 아티스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시상이 있는 날인데 참 의미 있는 시상식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탈지 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8위를 차지한 혁오 EP 앨범 중에 러브야 듣겠습니다. I love ya.
이제 어, 탑 5 네네네네 남겨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여기 피존시키님께서 케인차 네. 차트 방송 종료 후 그날 방송 소개한 차트 목록을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 다시, 말씀은 저희 차트를 네네 다시 보기도 좋지만 말이죠. 어 플레이리스트 추가할 땐 단순 노동의 반복이라서 방송 소개는 금방 지나가기도 해서요.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네. 어 어떻게 차트를 그대로 이제 복붙을 네네 뭐 예,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K&D 차트 페이스북 페이지가 네네, 있어요. 네. 거기 오시면 매번 차트가 나올 때마다 차트 원본이 바로 게재가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 일단 K&D 차트 좋아요 한번 눌러 좋잖아요? 이런 김에 우리 좋아요 수도 늘리고 좋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K-인디 차트라고 검색하면 네네.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거 이제 네. 정기적으로 매번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송도 저희 추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자 이제 K-인디 차트 볼륨 143 탑5 남겨놓고 있고요. 5위 소개해드릴게요. 5위. 5위도 무려 12계단이나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네. 김사월, 2집 로맨스가 차지했는데요. 네네네. 어 김사월 대중음악상 예. 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다. 맞아요. 예.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K-인디 차트 에서도 시상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잘 없어. 그때 신인상 선정을 해서 신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신인상을 지금 받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네. 상을 주고 네. 인터뷰를 좀 했었죠. 그때 네. 불시에 확 찾아갔나요? 어땠나? 아마 그 적어도 그 알려는 드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불신적이니까. 근데 이제 알려는 드렸으나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K&D 차트에서 시상식이 없어요. 와, 마밤. 네. 네, 뭐 어쨌든 김사월 씨의 이번 2집 또 그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네. 한국 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축하드리면서 뭐 수상도 뭐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또 저희 K&D 차트에서의 신인상 네네. 수상에 대한 기억. 네, 그 에피소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되게 재밌었죠. 네, 네. 우리가 꽁냥꽁냥. 김사월 씨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네. 김사월 씨의 2집에서 네. 한 곡 듣죠? 예, 네, 듣죠. 네. 김사월 씨 2집 로맨스 앨범입니다. 네. 로맨스 중에서 누군가에게 듣겠습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데도 넌 아름답지 너는 누군 고품격 보이는 라디오 K인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차트 볼륨 143. 네, 순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지난 네. 차트 8위였습니다. 네. 어, 카더가든. 요즘 카더가든 난리 났어요. 그러게요. 네, 더 팬이라는 방송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네. 뭐 안 그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훨 더 많아져서 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겠죠? 그렇겠죠. 인기 네. 많은 뭐 인기 많아요. 뭐 좋지 뭐. 그렇습니다. 네. 카더가든의 1집 아파트먼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3위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지난 차트 2위였습니다. 와, 있어야 돼요, 아직은. 마찬가지로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이 아니라 있었죠 또. 네, 장기하와 얼굴들 4집. 네, 4집이 그렇습니다. 16위. 16위를 차지했고 5집이 또 3위를 차지했네요. 맞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3위, 4위가 또 다 같은 소속사예요. 8위를 차지한 혁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두루두루 AMC 뭐 두루두루 좋겠네. 어, 네. 카더가든도 두루두루예요. 어, 그러니까요. 두루두루 좋다. 네. 두루미인가? 두루미인가? 이럴 수. 네. 지난 또 2월 초에 두루두루 사장님께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거긴 두루두루 난리 났네. 두루두루 난리 났어. 그렇습니다. 네. 두루두루는 두루두루 두루야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위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난 네. 차트 2위였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오지 모노가 3위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위를 차지한 카더가든 1집 중에서 그저 그런 날 듣겠습니다.
K인디 차트 볼륨 143 이제 2위와 1위 두 개의 순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네. 지난 차트 1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야. 안녕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신가요의 2집 네. 특별히 대단할 것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앨범일까요? 이것도 DJ 수정이 밝혀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요? 1위입니다. 네. 지난 차트 18위였습니다. 와우. 무려 17개 단이나 올라왔습니다. 1레인 축하드립니다. 1집 1위 차지했습니다. 1레인이라서 1레인의 1집이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1레인이 1레인데요? 그렇... 네, 1레인이 1레였어요. 그렇습니다. 와, 역주행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길이 하나인가 1레인? 아, 그렇구나. 1등으로 가는 그 레인. 그거밖에 없는 거야. 어, 수정씨 만만치 않아? 이야, 좋다 좋아. 그래야지. 아, 여러분도 좋습니다. 1년 함께하면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네, 일레인님 축하드리고요. 네. 아, 아마 이 너목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나와서 화제몰이가 되었었어요. 한동안. 그렇군요. 그리고 워낙에 OST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목소리 나는데 아, 이분 누구지 하셨던 분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딱 들으면 또 알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참 좋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또 틀어드렸어요. 네. 일레인의 사이코였나? 네, 맞아요. 그때 틀어졌었는데요. 그래서 1등한 거 아니야? 네,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노래 더 빠지라고 Falling 들으면서 저희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참. 볼륨 143 설날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와야죠였는데 여러분에게 봄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봄은 뭐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오고 봄날이 됐을 때 3월이 됐을 때 이제 더 새로운 앨범들이 yes.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2019년도에는 어떤 풍들이 인디 음악을 수놓을지 3월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과 아이고. 함께 할 거고요. 어우, 예린맘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4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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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휴.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는 또 물러가야 되니까 구호 네. 한번 외치죠. 월요일은 K차, 월요일은 K인차. 감사합니다.